초성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토가 아주 크구나, 그거. 혹시 보니까 여기나 할까? 만약 못 들어가면 난감한데, 진짜. 혹시 보니까 저기나 하자, 네. 만약 쟤가 나보다 해군이 더 세가지고 못 들어가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건. 말락한 해군 군사 얼마 나오는지. 얼마 나올래나 모르겠네. 타발 델리 왕실 홀 10년대 나오네요. 10년대 아이 귀찮게 시사. 어, 왜 이렇게 아파? 미친이 왜 이렇게 세이 새끼.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야, 여기서 즉석으로 뽑아. 아씨, 돈 엄청 적 잡았네 이거. 적자 수준이 아주. 아유탈 꼬셔가지고 얘 치러 갈까요? 왜안 와, 쟤네? 알타는 도와주질 않냐, 날. 이 정도 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발 이겨야 돼, 이거. 아, 밀리면 안 되는데, 이거. 밀리면 망한다, 진짜. 간신장 왔다, 씨. 명분이죠, 코가 아니라. 오, 돈 엄청 많네? 순다. 얘를 선빵 때리고 얘를 부를까? 아니면 어떡하지? 우와. 어, 중국에서 조금 독립했네? 아닌가? 아니겠죠, 설마.
왜 네가 왜 참전 안 했지? 랄랄라랄랄라. 좀 이따 통일권 요청할 때 그때 줘. 저식이 열렸어. 저 해군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저식이. 네. 통일권 고마워. 갈게. 넌 죽었다 시기야. 오리나 오리야 이씨. 금방 죽었니? 너 거기서 내가 막아주마 이씨. 명나 아니 뭐 명나라가 아니구나. 네. 아유타이 온대네. 오면 고맙긴 하지만 굳이 안 와도 될것 같은데 형님. 네. 형님은 아니지. 내가 더 크지. 나 형님 할 정도는 아니다. 내가 이제 명나라보다 더 크긴 한데 돈은 없지만. 필리핀도 개척할까? 이 정도만 개척해뒀네. 괜찮겠다. 수도 유럽으로 바꾸고. 러시아라? 러시아 15테크 엄청난데? 러시아 10만, 오스만 투르크. 안타깝게도 전체 합병은 안 되겠네요. 네, 전체 합병은 안될것 같고. 143, 그래도 네. 그냥 무역 중심지만 가져갑시다. 우리 즈나가 집권하신다. 지휘관 충격 플러스 1. 말라카가 빨리 코어 박아야 되는데? 코어 못 박게 방해하고 있어, 시계. 잠깐만요, 한번 들어가 볼까? 설마 밀리겠어? 코어 박. 코어바 그러고 친 겁니다. 제가 피해가 더 커요. 도화 페널티에다 여러 가지 페널티 받기 때문에. 그런데 코어바 같은 걸 코어 받기 위해서 친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빨리 코어 박아야지 우리가 여기 땅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 세다. 약하지는 않다. 네. 야, 졸라 약해. 야, 졸라 약해. 야, 네, 우리 세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네, 졸라 약하네. 야, 씨,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올린 거다 박살 났네, 한순간에. 말라카, 이게 말라카니였지, 빈탄이었지, 원래. 빈탄이란 잠깐만요? 빈탕이라는 맥주 같은 거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맥주.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마탱이 나가가지고. 바다의 힘든 산 선언. 네, 감사합니다. 네, 99점 됐죠. 114야? 엄청 나오네. 네, 일단 빈탄 코어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 또 언제 꽉 찼대, 이거? 야, 올려, 여기. 한성. 채택하지 뭐지, 인쇄술.
네, 코어 바뀌었고요. 91이라 103 돈 받고 전쟁 배상금 받고 하면 될것 같아요. 뭐야 이거? 됐습니다. 갑자기 왜 포르투갈이야 이제 또. 포르투갈 들어왔네 여기? 뭐야 이거 포르투갈이야 이거? 초록색 포르투갈 맞네. 나한테 없이 갑자기 왜 포르투갈이요? 갑자기. 아, 이제 유럽까지 이제 확 트인다, 이제. 아우, 좋아요. 아, 러시아 연방. 러시아라, 러시아. 이게 코어 어떻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죠. 유기지역 다 코어 박혔으니까 선빵 때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죽어라. 이제 말라카는 이제 제 겁니다. 자르프, 코칸트, 코칸트? 나이스, 코칸트라. 맞다, 우리 걔 합병했지? 그럼 상관없죠, 네. 카자흐. 89. 클라임, 하나 있죠? 하나 더 낮춰야. 클라임 좀 있었는데, 좀 있으면 없어질 것 같거든요. 러시아 명분 갖고 있네. 먹을까, 굳이? 어그로 확 끌릴 텐데, 러시아한테. 도자기 생산 좋습니다. 네. 코 박히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잉층이 높아가지고 지금. 후계자가 없네. 14야 일본? 2002 가서 언제 모으네? 언제 모으지? 교황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가 컬러니얼 페루 네, 식민지 네, 페루를 프랑스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원래 토르테시아스 조약은 네. 카톨릭끼리만 개소리예요, 개소리. 네. 선 쫙 그어가지고 여긴 내 땅이고 여긴 내 땅이고 그런 거예요. 네. 누가 인정해줘 지금? 중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뭐였다 여기 딱 선 그어가지고 여긴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라고. 네. 그러니 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걔네들도. 그럼 몽골은 뭐라 하겠어? 여기 막 몽골은 천년 전에 땅 요만했으니까 우리 여기 땅 다 우리 거니 있는 우리 조상님 거였으니 돌려달라 말도 안 되지. 네. 그런 게 어딨어? 독도 같이 뭐였더라? 우리 독도 같은 경우에는 네. 합법적인 문서라도 있지 증거도 있고.
네, 코어 바뀌었죠. 말라카 코어 바뀌고, 네, 말라카 수위 11특화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따따따 먹으면 과약장이 어떻게 될려나? 됐습니다. 코어 3개 생성하도록 하고, 이제, 네, 아, 순다? 네, 순다를 쳐야 되는데, 순다. 저번에 한번 잘못 쳐가지고, 네, 마탱이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조심을 해야겠어요. 코어, 클라잉 날라갔네. 대신 돈이나 모으도록 하죠. 충원 속도, 수입, 67 투카. 많이 늘었네. 네, 많이 늘었고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얘 이제 여기 있네. 카잔 먹으면 러시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러시한테 망할 각이고. 그 순다 치면 어디 치지? 수도를 어떻게든 유럽으로 옮기긴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수도를 유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딱한 지역밖에 없다. 네, 러시아 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러시아 1대1 승부하면 100% 털려요. 네, 공격 찍었어 이 시기들은. 그리고 사기 좀 늘긴 했네. 사기가 3.54. 개노답이다 진짜. 네, 사기에 진짜 노답이네요. 4는, 야, 일본이 1520년도가 10년도 그때쯤에 일본 사기, 우에스기 사기가 몇지? 몇이었지? 4.5였는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일본. 49,000. 어후. 이거 개빡세겠다, 이거. 어떻게 밀어, 저걸. 네, 생산 올릴만한 데 없고, 무역. 마닐라는 뭐 지금 땡기지, 지금 내지 건들지 않는 상황이라 가지고 굳이 마닐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장이라 공장 수입이 별로 안 나네요. 20% 힌두 가자. 불교도 했고 힌두도 했고 네 이슬람도 했고 웬만한 종교 다 했어요. 이제 막 이제 동방정교회도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잠깐만,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설마 동방정교회 하나만은 아니겠죠? 네. 만약에, 잠깐만, 이거 뭐야? 킬로아라, 시비테크. 여기 가가지고 여기나 칠까? 얘, 지금 얘 토템이지? 141, 호구시기, 네. 잠깐만요. 개척자 하나 끝나고 여기 보낼 수 있을래나? 보낼 수 있어. 네, 그럼 여기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진출 하도록 하고 킬로와 치고 올라갈까? 수니파 우리 채택했잖아. 얘 종교가 지금 네 보시다시피 네 패티시에 패티시. 네 패티시 같은 경우에는 폐간. 네 폐간일 거예요 제 생각엔. 네 폐간일래나? 토속신앙, 네, 토속신앙이잖아요, 토템도. 그러면, 네, 여기 쳐가지고, 아프리카로 수도 옮긴 다음에 아시아를 정복할까? 어떡하지? 그럼 코어 비용 마이너스 25% 먹을 텐데. 더 싸져가지고 나쁘진 않긴 할 텐데. 잠깐만, 주 만들 만한 지역이 없나? 주 17개, 3개 더 만들 수 있죠? 자치도가 높고, 조선, 일본, 75까지 많이 떠졌네요.
근데 인력 많이 올라가네요. 딴 건 다 좋고 순다도 치겠네. 좋긴 할 텐데. 야 뭐야? 70 실투카시 벌린다고? 이거 뭐 나와? 자꾸 유기주가 뭐 있길래 칠투카시 벌려? 내가 땅 여기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웨스 잡아 3투카 생산 향신료 엄청난데 여기? 야 엄청나구나. 러시아랑 국경 마찰해서 뭐가 달라질려나 모르겠다. 일본 정부에 빨래가 그랬나? 생각이도 항상 행정을 감사히 받도록 하고요. 네, 빨리 카잔 클랜 하나 날조하고 카잔을 치냐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네, 클라이미 타발스탄 카잔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러시아가 지금 네 확장이 막혔다 해도 그래도 러시아는 러시아인데. 상당히 두렵네요. 어 후계자가 나왔어? 343 스택 괜찮네. 스택 나쁘지 않아요. 임해 인쇄술 9.6 젠장아 명나라 인쇄술 수용이 0.17 돈 모아야겠다. 네 돈 와야 될 것 같고. 식민주의가 아니라 세계무역은 니폰 밀 수 있을지 모르겠. 일본 민년 못 찍었지? 설마. 잠깐만요 제발. 공격 행정 찍었네. 규율 그럼 규율이 현재 10이에요 규율 10에다가 신토 때문에 사기 10% 어우 심각합니다. 심각해. 재앙이다 재앙. 근데 14테크 국가들은 한 풀 칠 수가 없어요. 언제 15테크 올릴지 몰라가지고 15 올라가면 6전 차이 나가지고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네 빨리 아프리카 진출합시다. 이렇게 된거 네 이거 끝나기 전에 종류전쟁 네 끝나기 전에 빨리 호소 해군 20척 있죠. 하나 더 개척할까? 잠깐만요. 호수 호출하고 여기 보내면 카잔 순다 빼고 아프리카 진출하자. 구테크 딱 좋아. 치기 방첩 탐 어? 무역 효율 좋습니다. 잠깐 거북선 올리면 거북선으로 바뀌나 형태가? 거북선 나왔다 했는데 분명히. 잠깐만 한번 올려볼게요.
아니네. 빨리 클라임 낮춰 갑시다. 도시와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대가가 너무 비싼데 9.4. 아우. 개척하는데 지금 파이터가 쓰고 있죠. 돈이 많이 벌려도 문제다. 어, 화산 폭발. 수입 뚝 떨어집니다. 네. 빨리 클라임 놔줘야 돼. 과학청 33? 야, 여기까지 퍼졌어? 황금 8투칸. 빨리 아프리카 진출합시다. 원주민과의 우정 필요 없어요. 됐다. 21,000? 네, 혹시 몰 혹시 모르니까 군사 하나 더 데려와. 세계무역 왜 안 터지지? 모이디브 가서 모히또 한 잔이나 할까? 모이드브를 통해 인도 진출 가능하나요? 비자 나가르 가능하네. 근데 동맹들이 하도 세가지고. 잠깐, 뭐야? 아니지. 빨리네, 기억의 시대. 절네, 뭐지, 앱솔루리즘. 빨리 시대 바뀌기 전에, 네. 갑시다. 한번 돈 좀 벌어봅시다. 145, 킬로와. 키바도 군사 꽤 나오긴 하겠다. 킬로와 46,000. 어! 안정도 떨어졌다. 건방진 놈이 감히 진화를. 좋은가 비용? 에티오피아 황금기 터뜨렸고요. 우리 황금기 언제 터뜨릴까 진짜. 세계무역 중국일 거예요. 봐볼까요? 어딘지? 세계무역 베이징. 얼마 벌리길래? 32칸. 54짜리네. 엄청 큰 거네요. 니폰으로 세계무역 하면 대박이겠다. 네, 일본 테크 올렸죠. 조심합시다. 테크 올리고 우리 테크 15 찍는 다음에 일본 치도록 하죠. 왜 휴전 끝났어? 벌써 끝났니? 아닐텐데. 네, 1609년 멀었어요 아직. 포소 일단 여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딱 먹고 그 다음에 네 나중에 또 전쟁 선포할 수 있게 클라임 만들어 놓는 겁니다. 93점 어떻게 먹을까요? 99점 끝? 돈도 많이 갖고 있네.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니? 종교가 패티시 없죠? 네. 나중에 칠때 클라임. 무역회사, 어? 아프리카 무역회사 만들 수 있네? 아시안 아프리카 만들 수 있구나. 야, 그러면 근데 킬로아 진출해야겠네. 네, 아프리카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 했는데. 아프리카 진출해야겠네, 그러면. 두두두. 두두두. 9.1%. 아시아 쪽으로 올라갈 줄 몰랐다. 네, 군사 좀 크게 하나 뽑도록 하죠. 명보다 커요, 우리가. 오스만보다 크고, 명보다 크고. 근데 오스만의 명에 비해서 훨씬 약한 것뿐이지. 1.5. 0씩 안 되네. 날조가 안 돼요. 킬로아 인형 공격 찍었어. 이슬람이에다 공격이면 좀 빡센데. 힌두 21%. 힌두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피자 나가는데 힌두면 몰디브 치고 피자 나가는데 칠까? 깜짝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나 했어. 피자 나가는 군사력 비슷비슷해 우리랑. 또 우리는 또 양만 인력만 많은 거지. 네, 군사가 센 것도 아니에요. 호소 식민지 완료됐고요. 순다 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네, 무서워서. 15테크 올렸어, 순다도. 익노 보호무역론자. 네, 중상주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계가 다 보호무역으로 바꾸려 하죠. 특히 유럽 국가들이요. 아, 이거 별로 이용해 먹지도 못했네. 순다 25%. 줄을 만들고 싶은 데는 많은데 만들지 못하네요. 명나라 30만 나올려나? 25만. 어후. 러시아까지는 어떻게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명나라는 아주 노답이요. 신룸 어떻게 됐냐? 어휴. 네. 군주 30에다가, 네. 오스트리아 4표, 네. 그리고 실럼, 누가 이길지 한번 예측 좀 해볼까요? 폴란드가 지금, 투툰 기사단 아직도 못 쳤네.
오스만한테 영토도 꽤나 많이 빼앗긴 상황이고요. 리투아니아. 폴리투네, 커뮤니스트 만들어도 별로 약하겠다. 네. 오스만. 상대방 봐볼까? 브란덴. 브란덴 꽤 커지네, 요즘에는. 브란덴 보면 꽤 크더라고요. 후반쯤에 보니까. 프랑스 마탱이 나갔네? 야, 프랑스 봐볼까요? 왜 이래, 얘. 야, 보르독수 아직도 못 가져갔어? 심각합니다, 심각해. 노르망, 리칼룩스, 피카르디, 카라리스 다 있네. 야, 이번네, 이번 판도 보니까, 야, 스페인이 강세네. 스페인이 세고, 어딨냐? 러시아 들어갔고, 프랑스 들어갔고, 베니스, 류벡, 예. 한자 아니죠, 류벡입니다. 야, 이건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오스트리아 황제. 야, 아직도 제국개혁법이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거. 이제 하나밖에 안 했어? 지금 내 아시아판 신놈은 벌써 다 됐는데. 아, 슬프다. 돈좀 모으도록 하죠. 하모니 인형 가격에다가 뭐야 이거? 어차피 하모니 지금 4예요. 네. 39. 오. 모네 어떻게든 채택하면 되겠죠. 잔지바르, 포르투갈, 조선. 아이, 군사 관련된 거 찍고 싶은데 찍질 못하겠네. 밍스피어. 정통성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성이 지금 1점 계속 올라가네요. 다행히도. 실패 행정부 부패도 때우도록 하고, 돈을 때워 수입. 네, 코어 바뀌기 시작했고요. 나머지 역코어 반문 될것 같습니다. 여유롭네, 여유로워. 뭐 제가, 네, 뭐 1,000명 가져온다는 소리 안 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나 1,000명 가져온다는 소리 안 했다. 네, 전 그냥 조선으로 플레이한다 했지, 전통 조선으로 플레이한다 했지. 네, 1,000명 가져온다는 소리 안 했어요. 네, 뭐 나중에 저한테 댓글로, 네. 왜 레이지님 1,000명 안 가져가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주세요. 네, 1,000명 가져온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했나? 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 지금 내 조선 즐기려고 플레이하는 거지. 뭐 미션을, 아무 미션 걸진 않았어요. 뭐깬거 없나? 아무것도 없네. 절대주의 100 올라가는 거 있네. 다음에 일단 개혁의 시대랑 다음엔 앱솔루리즘 절대주의의 시대인가? 네. 다음엔 혁명의 시대. 조선이나 대우수부터 찍을까? 아니, 경제에다가 지를 갈까? 경제에다 지 찍으면 규율 10 올라가고, 사기도 찍었으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야? 아유타일 싫어해? 우리 코끼리 부대 형님을 왜 이렇게 싫어하신대? 이슬람 국가라가지고 주변이 다. 네, 주변이 다 초록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킬로와 치면 이길 수는 있는데, 광역장 터질까봐, 아, 방거동맹 터질까봐, 네, 함부로 치지 못하겠네요. 잠깐만, 패티시. 콩국 패티시네, 아직도? 프랑스 들어왔어? 발쿠진, 파카르 영아리, 금광.
유럽식인은 왜 이렇게 건강을 좋아하신대? 킬보아 잘못 쳤다가 광역장 터지, 방광동에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낮은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여태까지 여기 있는 국가들, 네. 파사이, 시크, 네. 케다, 모두 다 이슬람이라 가지고 광역장에 많이 올라갔어요. 좀 천천히 쉬면서 차수위, 중산주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뭐야? 일본 무역금지. 시벌 서비스. 공공복지라 돈을 올려가지고 하모니 올릴까? 올려 뭐 돈도 있는데. 네. 신도. 근데 받을 만한 종교 없나 다음에? 뭐 탱그리도 했고 신토도 했고 흰어 유교는 뭐 당연히 돼 있고 불교도 돼 있고 순위파도 돼 있고 아니 순위파 이슬람 다돼 있으니까. 카톨릭 지역 먹을 거면 또 이제 또 카톨릭 또 그것도 해야겠네요. 카톨릭 하모니 올려야겠네. 1.4 하모니 낮아가지고 다 뭐구나. 다 그럭저럭 하네요. 광역장 코어 박으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게 좋네, 네. 폐간. 이게 상당히 좋아요. 톡속 신앙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패티시도 톡속 신앙이지, 아 패티시도 내 톡속 신앙이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샤머니즘 국가가 하나도 안 보이냐 여태까지? 샤머니즘 없어졌나? 수니시아, 이바리, 마하야냐, 신토, 애니즘, 패티시, 토테미스, 인니, 나울라티, 마얀, 노을스. 야, 노을스? 잠깐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 있잖아요? 얘는 안 보인다? 얘는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유로파에서 한번 쳐봤는데. 노을스, NORSE. 옛날에는 있었다는데 지금은 세계무역 어쨌든 세계무역 어떻게 됐지? 0.00 아 무사시도 식민 무역 중심지였어? 몰랐네. 나중 가다 보면 일본도 군사 엄청 나올 텐데. 덴마크, 제. 순다 46,000, 일본 어딨냐? 보였는데? 일본 49,000. 귤도 딸리고, 사기도 딸리고, 어떡합니까? 일단 유로파이 서비스 4 조선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상황이 좋진 않아요. 일단 아프리카 진출해가지고, 무역 해산하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역 해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순다 치고, 일본만 쳐도, 네. 거의 다한 거거든요, 조선으로서는. 중상주의 100 올리는 것도 있네. 100을 그냥 꼬라 박아서 올리면 상당히 많이 될것 같아요. 8200 필요하네, 8200.